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한 어떠한 지금 논란의 소지도 더 이상 밝혀질 것도 없습니다. 이게 과연 20명의 특별검사가 동원되어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20명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 그 규모여야 하는지 또 석 달, 넷 달이어야 하는지 제가 봤을 땐 이거 변호사 한 분이 일주일이면 시간 뒤집어 쓰거든요.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더 이상 밝힐 것도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 저나 제 주변에서 반박하는 것을 보지조차 못했습니다. 10여 년 전 주식 거래 내역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역대 최대 규모인 20명의 특별검사를 선임하고 100일 가까이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역시 경제 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왜 이와 같이 명확한 사건들이 흐름들이 민주당만 가면 뿌얘지는지 흐릿해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도이치 주가 조작 특검에 대해서 아주 짧은 사실 뭐 그 분야 전문가라면 전문가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뭐 주가 조작이다 뭐 자본시장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밝혀야 될 것이 자금의 흐름이고 사실관계일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한 어떠한 지금 논란의 소지도 더 이상 밝혀질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그리고 뭐 소위 뭐 뉴스타파 이렇게 주장하는 것 저 사실관계에 있어서 저는 하나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걸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가 국민의힘이 인정한 사실 그리고 본인들도 주장한 사실의 근거에서 한번 저는 수많은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그리고 법조인들이 계시니까 공소장을 고발장 형식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도. 그리고 말씀 더 나아가서 이게 과연 20명의 특별검사가 동원되어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20명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 그 규모여야 하는지 또 석 달, 넷 달이어야 하는지 제가 봤을 땐 이거 변호사 한 분이 일주일이면 시간 뒤집어 쓰거든요.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관계 전혀 아무런 악의도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제발 좀 빨리 좀 해달라는 것 그렇게 민주당이 좀 능력이 없을까? 한 명 한 명의 변호사분들을 떠올려 보면 좀 능력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제가 아는 한은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경우에 법률로 우율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등. 제발 그건 터무니없는 싸움 좀 하지 마시고 제가 민주당이라면 이렇게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 보다 확실한 것을 가지고 싸워야지 자꾸 이러면 뭐 우리 과거 선거에서 생태탕 떠올릴 수밖에 없고 김대엽 씨의 대통령 선거를 흐트렸던 그런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들은. 그래서 제발 좀 민주당은 좀 정직한 자세로 사건을 임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더 이상 밝힐 것도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 저나 제 주변에서 반박하는 것을 보지조차 못했습니다. 10여 년 전 주식 거래 내역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역대 최대 규모인 20명의 특별검사를 선임하고 100일 가까이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증거라고 내놓는 것이라고는 유출 경로도 불분명한 수년 전의 검경 등에 의해 작성되어진 자료를 한 줄 한 줄 대세기만 가져온 선정적인 보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당사인은 이제 김대엽 흉상을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컨대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극명하게 경찰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에 의해서 사실이 드러났고 송영길 돈봉투 사건은 녹취록과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새로이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경제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왜 이와 같이 명확한 사건들이 흐름들이 민주당만 가면 뿌얘지는지 흐릿해지는지 정쟁의 영역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라는 황당무계한
위원회로 귀결됐습니다. 송영길 돈봉투 사건은 검찰 앞 1인 시위를 넘어서 정치검찰 해체당 창당선언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황당무계한 사건을 초래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끊임없는 정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당의 태도와 발언들로부터 정치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초래된 것입니다. 민주당의 행태가 우리 사회의 정치개혁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